네.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법카를 1억 4,279만 원 썼고 항목들 그냥 쭉 보시라고, 국민들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법인카드는 본인이 소지하고 다녔습니까? 아니면은 수행한테 맡겼습니까? 때로는 제가, 때로는 수행이 그게 됩니다. 원칙입니까? 원칙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모르시면 관리해 됐어요. 왔습니다. 대전 MBC 사장하실 때하고 본사에서 임원하실 때하고 법카 규모가 어느 쪽이 더 컸습니까? 본사 임원이 더 큽니다. 네, 어느 정도나 크죠?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대략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네, 다음 보시죠. 네, 이거는 물론 6년치입니다. 조금 전건 3년, 약 3년치였고 4억 9천, 4천, 휴일에 4,953만 원을 썼고 고액 식당은 50만 원 이상의 식당 결제비를 모아본 겁니다. 1억 2천여만 원, 골프장에서 1,200여만 원, 백화점 2천만 원 넘게 썼고요. 호텔에서만 6천만 원 가까이 쓰셨습니다. 유흥업소에서 310만 원, 그리고 저 소액은 몇천 원짜리예요? 만원 미만, 뭐 편의점, 뭐 휴게소, 뭐 커피점 이런 데서 만원 미만 몇천 원짜리까지도 꼼꼼하게 법카를 쓰셔서 총 4억 3,036만 원을 쓰셨습니다. 뭐늘 답하시는 대로 저것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대전 MBC 사장 할 때랑 MBC 본사의 임원으로, 국장 임원으로 있을 때랑 비교를 했더니 백화점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대전에서는 총 24회 총액이 100만 원이 안 되고요. 그런데 MBC에서는 백화점 세 곳에서 총 14회 결제를 했는데 총액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평균 한번 백화점 갈때 145만 원을 썼어요. KBS의 그 남영진 이사장이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해임 의결을 받았을 때 자택 근처 수 킬로미터 내에서 쓴 것들, 그리고 곶감 선물을 한다고 66만 원 결제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 결국 해임됐습니다. 근데 백화점에서 저렇게 많이 쓰셨어요? 어디다 쓰셨을까? 혹시 기억은 나십니까?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물건을 샀다면 선물을 했을 것입니다. 선물을 어느 정도나 하세요? 저희는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아, 아까 그건 말씀드린 알아요. 대로 네, 1조 선물을 8천억 하셨다는 원을 거죠? 다루는 선물을 하셨다는 회사였습니다. 거죠? 평상시에 저렇게 선물을 하십니까? 규정에 맞게 아, 규정은 모르겠고요. 썼습니다. 제가 규정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규정에 맞게 쓰셨다고 주장은 여러 번 하셨으니까 그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선물을 저렇게 백화점에서 사서 수시로 선물을 하십니까? 업무용으로 썼습니다. 수시로 썼냐 그러는데 업무용으로 썼다 그러면 그게 동문서답이지. 국어 안 하셨어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명절에 인접한 날, 직전에 구매들을 하셨더라고요. 네. 다 명절 선물로 뿌린 겁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명세서를 보여주시면 제가 어디에 썼는지 기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수백만 원씩 썼는데, 수천만 원을 썼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 추석 직전에 500만 원 넘게 쓰셨고요. 그 다음에 설 직전에 1,000만 원을 쓰셨어요. 1,000만 원. 어디갔어? 아이고, 자료가 워낙 많아서. 그리고 11번, 12번은 2014년 추석입니다. 그리고 13번, 14번은 설 직전이고요. 설, 추석 그 직전에 임원카드를 저렇게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저렇게까지 선물을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저희 MBC에도 사내에서 제가 다른 감사 사례랑 규정이 비교 안 있고 해봤겠습니까? 다 감사 안 받으셨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감사 통보했는데 지나왔던 수령 자체가 겁니다. 안 하셨잖아요? 저희 평소 감사도 있습니다. 대전 MBC 사장 하실 때는 와인 사셨어요?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이렇게 나세요? 예, 네, 거기 해놓으면. 자주 가셨던, 20번이나 가셨던 그 갤러리아 백화점 지하에
유명한 와인샵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안 사셨어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대전 MBC 사장일 때는 백화점 매출 결제가 다 2, 3만원짜리예요. 근데 저렇게 자주 가셨어요. 한 백화점에 20번씩이나. 3년 동안 20번 간 게 3년 동안 20번 간 게 뭐가 이진숙 내정자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카드 관련 답변하실 때 유념해야 될 지점인데요. 김영란법이 통과된 게 2015년 3월 27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시행된 게 2016년 9월 28일입니다. 그리고 MBC는 언론은 김영란법 해당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걸 알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앞선 질의에서 그 이진숙 후보자가 백화점 얼마나 썼는지 말씀드렸더니 뭐 6년에 2천만 원 정도 하면서 웃어 넘기셨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호텔을 참 많이 가셨어요. 대전 MBC 사장에 재임할 때만 해도 그때는 오히려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43회 710만 원, 6년 여기 잘못됐네. 3년 동안 대전 MBC는 3년입니다. MBC 본사 재직 시절에는 6년 동안 203건에 거의 6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한 세 번씩은 가셨어요. 그리고 한 번 가셔서 쓴 게 뭐 50만 원 이상이 33회고 그 안에 100만 원 이상 12회, 150만 원 이상도 7회, 그 가운데 200만 원 이상도 두 번이나 있더군요. 뭐 이것도 적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호텔에서 쓴 돈의 다 이것들이 숙박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해주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해주시고. 숙박이 있습니까? 저희가 없습니까? 저희가 호텔에서 회의를 한 거를 빼고는 99.9%는 다 식당에서 사용한 겁니다. 호텔 식당에서 쓰신 거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급 식당 사용액이 저희가 50만 원 이상으로 체크했을 때 1억이 넘던데 참 비싼 음식을 좋아하시는 건가? 제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거 보여주세요. 영업을 네, 네. 제가 여쭤볼 때 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뭉뚱그려서 답변을 하시니까 좀 세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나오시는 동안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 약 열흘 동안 이진숙 후보자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입니다. 김재철 사장 재임 시절입니다. 예. 저 시기가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나십니까? 2013년 설 직전입니다. 저는 우리가 후원도 많이 유치하고 행사도 많이 해야 되니까. 네. 되도록 기조실장이나 예능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충분히 돈을 쓰도록 오히려 그 당시에는 돈을 충분히 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일주일에 어느 정도 쓰면은 충분히 쓰는 겁니까? 글쎄요, 우리 회사가 2011년에는 2012년 말에는, 2011년이구나. 보너스만 1274%를. 아니, 그러니까 얼마를 쓰셨냐고요. 돈이 많이 번다고 무조건 많이 쓰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예. 그건 아니지만은, 그럼 저거는 정상적인 지출이에요? 열흘 동안에 거의 1,500만 원을 썼는데? 열흘에 1,500뿐만이 아니라 예능본부장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니 예능본부장이 아니고 이진숙 후보자가 저 당시에 기획홍보 아닙니까? 네? 기획본부장은 사장을 대신해서도 많은 일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분들을 만나. 아니 저를 가르치려고 하시지 말고 저게 정상적인 아니요. 거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정상적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475만 9천 원. 저건 너무 안 쓴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죠. 때에 따라서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 안 쓸 때가 있겠죠. 네, 저 시점이 언제인지 따라. 아시죠? 제가 2013년 3월 26일이니까 제가 회사 나간 날입니다. 예, 제가 이 시점에 이 비용을 왜 굳이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쓴 적이 없어요. 하필이면 김재철 증인 그 사임 압박 받고 있을 때
연임 여부가 유임 여부가 불투명할 때 고 설기어 있던 그 시점에 그때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두 분이 뭔가 좀 통하는 게 있는 상황에서 사장이 제가 하에 이렇게 많이 쓰셨는지 저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저 지금도 그 부사장님도 계시고 옛날에 제 있을 때 안강원 부사장도 계시고 편성 본부장도 있고 다 있지만은 다들 저 정도 썼다. 회사 때 그렇게 썼습니다. 네 비교해 보니까 특별히 많이 쓰셨어요. 아니, 기조 본부장이나 예능 본부장이나 드라마 본부장은 좀 많이 쓰게 되죠. 아니 드라마 본부장이 아니라 기획 홍보 본부장 얘기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 예. 이제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박성재 사장님 좀 나와주세요. 자 다음 PPT로 넘겨주세요. 열흘에 1,500만 원, 일주일 평일 일주일 5일에 거의 500만 원. 본부장급에서 이 정도 쓰는 게 MBC 경영진의 기본인가요? 제가 있을 때는 호텔에서 저렇게 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저 내용은 2012년 12월과 2014년 12월, 2013년 12월에는 지금 외국에 계셨기 때문에 법화가 없었고요. 저 두 연도에 12월에 특히 호텔을 많이 가셨어요. 보통 평균 내보면은 한 달에 2.8회 정도 갔습니다. 그것도 많다고 판단을 했고 한 달에 80여만 원 썼어요. 호텔에서. 그런데 2012년 12월과 2014년 12월 왜 유독 12월에 횟수로는 약 거의 3배, 액수로는 대여섯 배. 왜 저렇게 많이 썼을까? 저런 게 흔한 상황인가요? 제가 그 이진숙 후보자의 과거 그 결제 이력을 비교해 보더라도 너무 특이해서 제가 뽑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당시 임원으로 있을 때 무슨 사연으로 저렇게 많이 호텔에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임원들이 영업 활동은 그냥 뭐 식당, 골프를 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식당에서 주로 쓰게 되고요. 예, 근데 그렇게 호텔에 있는 고급 식당을 이용하지는 저의 경영진 경우에는 많지 않았고, 네. 주로 이제 뭐 맛집을 많이 이용했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뭐 YTN에서 고위 간부를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법인카드를 회사 규모에 따라서 쓰는 건 그러한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써도 되나? 이진수 후보자께 여쭤볼게요. 저 12월에 호텔 다니신 거는 기억나시죠? 그렇게 좀 특별하게 다니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어디를 갔다는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네. 이용한 거는 맞습니다. 네, 숙박이 아니라는 입장 유지되시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2017년 3월입니다. 대전 MBC 사장 하실 때죠. 저때 특정 시점에 지금 3월 4일하고 3월 5일이 휴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근데 아주 촘촘하게 그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치킨도 사셨고 김밥도 사신 것 같고 빵도 사고 저 마마코도 치킨이고 파스쿠치니까 아마 커피 같고요. 그다음 피자 또 커피 김밥. 근데 관계회사 접대라고 분류가 돼 있어요. 저런 걸로 접대를 어떻게 뭐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저 거래 패턴이 좀 이상해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없고요. 참고로 저는 육류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서 보니까 김밥 7만 5천 원 제 혼자 먹으려면 상당히 소화불량이 걸릴 것 같고요. 그렇죠. 모두 네. 다 업무로 사용했습니다. 공무로 사용했다고요?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건건이는 안 나죠. 네. 근데 저 결제 패턴이요. 지금 보시면은 뭐 5분, 10분 단위로 촘촘하게 이어집니다. 사장님께서 저렇게 다니시면서 결제하셨어요? 제가 결제를 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패턴을 보니까 직원들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맡겼다? 네. 그 법인카드는 본인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직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쓸 수도 있죠. 직원한테 할 수도 있겠죠. 현장에 같이 가시고? 그렇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일주일 뒤입니다. 전날도 휴일이에요. 같은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이 왜 반복되죠? 아니 패턴을 물어보시면 네. 너무 비슷하잖아요. 어떤 치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안 취지가 됐는데,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저도 궁금합니다. 예, 저 이전에 일이어서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치킨을 먹지 않습니다. 예, 이어서 이따 추가 질의할 수 있는 거죠?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 일주일 뒤에도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저 이진숙 후보자님 혹시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아십니까? 누구요? 김진전 논설위원? 압니다. 네. 교류도 평소에 좀 있으시고요? 연락 안 한 지 거의 3, 4년 되는 걸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전에는 가끔 보셨나요? 자주 그전에 보셨나요? 네. 두세 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신용환 교수는? 신용환 네. 교수. 처음 들어보는 예, 이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 질의 때 2017년도 3월에 제 표현으로 좀 이상한 패턴의 결제가 보인다고 두 건의 2주 연속 사례를 보여드렸고 이게 이제 세 번째 주 연달아서 3주 연속으로 비슷한 패턴의 결제가 일어나고 있어서 아까 질의를 드렸더니 수행이 결제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본인이 그럼 결제 직접 안 한 거냐 그랬더니 같이 옆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짐작을 말씀하신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네. 잘 안 나시나요? 네. 그 앞선 사례들 다시 한번 좀 볼게요. 3월 4일 거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월 4일 거만 보더라도 시작 시간이 7시, 5시 5분인데 마지막 결제가 5시 47분입니다. 그리고 3월 5일에 3건 결제도 5시 20분에서 5시 54분까지 30여 분 걸렸고요. 다음이요. 3월 12일은 20한 5, 6분밖에 안 걸렸어요. 4건 결제하는데. 그 다음 3월 18일 마지막 세 번째 주는 저런 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봐도 이상한데 추정을 해보면 네. 아마도 이게 저녁 시간 가까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회사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을 때 단체로 시켰을지 않을까 지금 추정을 해봅니다. 야근자들이 있어가지고 네. 아마 그런 걸로 지금 추정이 되네요. 휴일 연속 사흘을 세 번을?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제가 무슨 그 정도로 저희가, 큰 일이면은 생각이 나실 텐데 저 때가 굉장히 특이한 시점이에요. 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때 저희가 그 회사에서 무슨 행사를 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3월 11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일입니다. 모르시는군요. 아니 정확히 그리고 3월 18일은 네. 참고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1차 컷오프 발표가 되던 날이었고요. 제가 혹시 연락 연관은 없나요? 부운영비를 보니까 네. 그냥 단체로 회사로 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또 공교롭게도 김진 전 논설위원이 이때 출마를 하셨다가 1차에서 컷오프 되거든요. 근데 1차 컷오프 발표 시점이 전날 3월 18일 저녁 7시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또 공교롭게도 저런 패턴이 안 나타납니다. 전혀 무관한가요? 무관합니다. 네, 됐습니다. 아까 성심당과 관련된 그 진술은 번복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오전에 네. 오늘 오전에 직원을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 네. 이게 등록된 이름이 아마 카드 가맹사마다 달랐던 모양입니다. 네. 다시 오늘 저녁에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제 뭐 번복을 하셨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기록에 남을 텐데 성심당은 매우 유명한 장소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5차례 결제를 하셨어요. 우리 이정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업무 목적으로 그 유명한 장소에 15번이나 갔다면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 저는 이 의문이 잘 안 풀려요. 아까 답변 주신 다음에 말씀을 이제 고쳐서 하신 다음에 계속 그게 안 떠납니다. 근데 특정 업소에서 개인 카드를 쓴 것으로 뭔가 반박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건 사실 논리적으로는 안 맞죠. 특정 업소에서 개인 카드를 썼다고 해서 특정 업소의 법카 결제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건 아니죠. 그건 논리적인 건 아니니까. 그건 너무 기본적인 것이고. 개인 카드를 불린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게 좀 구별 없이 쓰다가 헷갈릴 수는 있겠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지금 이 시간에 좀 대응하는 과정에서 성심당을 미리 조금 전에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나오니까 그런 논리를 좀 무리하게 끌어 쓰시다가 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성심당에서 정말 사적으로 안 쓰셨습니까? 사적으로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성심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소도 많습니다. 제과 뭐 이런 쪽이 많이 하셔서 선물을 많이 했겠죠.